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달고내 농장 설까치 인사드립니다.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용성이요. 용성이요. 시범 농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, 여러분들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모종 심는 것까지 낱낱이 샅샅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그 로타리를 아주 그 잘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. 다음에 이 지금 어떻게 둔덕을 만드시냐면요, 지금 양쪽으로 한 2m 50 정도 사이를 두고 이렇게 둔덕을 로타리를 쳤는데, 그래도 이 배수가 또 잘 돼야 되겠기에 이렇게 그 삽으로 또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둔덕을 이렇게 높이 만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멀칭을 할 겁니다. 이 가운데는 제초 매트를 깔아 주시고, 그 다음에 이 제초 매트 깔고, 그 다음에 비닐까지 치는 걸 또 특집으로 2탄으로 이렇게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달래나무는 무슨 작물이든지 그렇지만은 이 물빠짐이 좋아야 됩니다. 물빠짐이 좋아야 되고 침수가 되면은 안 됩니다. 침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둔둑을 거의 여러분들 보시면은 땅에서 한 50cm 이상 됩니다. 50cm 이상 되고, 이렇게 그 이 위에다 비닐을 깔고 이제 식목을 할 건데요. 여러분들 용성 2호 왕달의 신품종, 재배법이나 또 병충해 방지법, 또 그런 묘목, 모든 걸 여러분들 이렇게 특집으로 덕장까지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, 문의 전화 010-6608-4788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달군의 농장 용성이요 시범 농장에서 설까치 인사드렸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설까치.